네, 김기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가? 저희가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때였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인문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통칭에는 사람들이 삶을 설명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목적이지만 더 사실은 큰 목적은 예측입니다. 예측을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자성을 하는 것이고요. 왜 이런 문제를 창작하냐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이제 소위 뭐 약간의 이제 다른 공산형주의 형태입니다. 공산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와 바로 이제 붙어있는 국가이고 그 국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실제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해봐야죠. 체제론이 일어났던 이유 그리고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면 실제로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죠. 특히 저희 뭐 동유럽을 전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최고의 뭐 자산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측면을 볼 때 체제론이라는 소위 자유민주화 공부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임의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좀 뒤섞여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자유화는 이제 뭐죠? 기존 체제가 스스로가 개방하고 개혁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들 수 있어요. 아까 저 사진으로 보셨던. 다음에 여기는 헝가리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헝가리는 이미 1956년에선 부다페스트 혁명 이후에 19세기 공산 체제에서 이제 스스로가 개혁 개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헝가리 같은 국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이미 유럽리스가 통용된 국가이기도 하고요. 서유럽 기업들과 협력했었고 뭐 여행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됐었고 사기업이 보장이 됐었고 그런 대역입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는 뭐 여기에는 딱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폴란드가 원탁협상 했던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체제 자체가 개혁 개방을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자유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체코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고요. 이제 민주화라는 건 그거죠. 일단은 체제가 개방 개혁을 했지만 이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개혁 개방의 대상이 되는 형태입니다. 또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공부합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 경제가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일단은 하나 이렇게 직선상으로 진행된다고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자유화를 시도했다 다시 이제 퇴보하는 경우도 있고 민주화까지 왔다 다시 자유화로 돌아가고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공고화 바로 직전까지 왔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체제전환 국가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한 46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이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보면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진행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체코 사이죠. 자유화는 거치지 않았지만 민주화 공고화가 굉장히 잘 진행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체코에서는 자유화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실제로 체제 자체는 아무런 개혁 개방도 하지 않았었고 스스로가 이제 무너졌던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전화위복인가요? 오히려 더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체제 전환 자체가. 그래서 공고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체제전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체코는 이미 이제 체제전환이 끝난 아직 미주 국가나 혹은 시장의 국가라고 평가를 하는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저 별개 동맹의 과정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요. 최근에 왜 그럼 자유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즉 공산당이 왜 스스로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유럽에서 가장 강압적인 공산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좀 유명한 사건이죠. 1968년에 프라이봄이라고 해서 공산당 자체가 자유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뭐 좀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고 뭐 다당제를 하고 뭐 선거를 실시한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사적 소유권을 이제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실패버렸죠. 이 프라봄이 약간 이제 몇 개월 정도 진행되다가 소련의 침공함으로써 프라봄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충성하는 정말 철저한 공산주의자를 이제 그 정권에 옹립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체코에서는 정상화가 정상적인 상황인데 상황에 우리로 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공산주의가로 완전히 되도록 공산주의 체제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1968년부터 1989년까지 바로 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직전까지 한 20년 정도 이 정상화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정상화 정권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의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일당 독재이며 그다음에 무슨 비밀 경찰의 편제며 그리고 계획 경제의 실시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걸 실시했었죠. 물론 뭐 그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은 있었습니다. 1970년에 뭐 77원장이라는 뭐 있었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스라브 하빌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네요. 책 제목을 제가 써놓진 않았습니다만 영어로 얘기하면 The Power of the Powerless라는 책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책이죠.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진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 힘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은 진실 속에서의 삶을 살려는 의지가 생기는 순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강압적인 사람이 있었어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생기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제 최종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을 글로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뭐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77년 이후에 최초원장이라는 것이 활동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좀 미약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완전히 이제 정치 그룹이 아니라 비정치적인 인권단체였었고 잘 알고 있었어요. 바슬라 파벨이라는 사람도 물론 뭐 여러 번 이제 투옥했었습니다. 여러 번 투옥해서 감옥에서 쓴 편집도 우리나라에도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죠. 한 번에 바뀌지 않은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권 얘기만 계속합니다. 정권이 유지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그 정권이 만약에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이 사람은 그건 다 허용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제 힘을 들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제포에서 변화가 시작된 건지 이거죠. 1980년 1월에 반정부 시위가 시작됩니다. 시위는 그동안에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그 폴란드와 다르게 소국 사람들이 모이는 걸 아주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한 10명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어느 공간에 모이는 것도 싫어하지만 이때 이제 시위가 시작돼서 소위 뭐 10만 명, 20만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는 제가 뭐 양파라라는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독일군의 침공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인데 그래서 분신자들에서 항의했던 사람인데 거기 추모식을 학생들이 추모 행사를 이제 매해 대체를 하는데 이때 이제 시위를 평화롭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공산 정권에서 변화의 조짐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는지 이제 무력 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서 이제 공봉을 들고 와서 학생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수감하고 그 수가 점점 좀 늘어납니다. 1980년 6월 달에 칠순 원장이 정치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10여 년 만에 드디어 얘네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다당제 선거를 하자 그리고 시장 경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감이 되었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예, 두 번째 과정은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은 국제 학생의 날이죠. 이날에 학생들이 또 모여서 수여합니다. 또 체코에서는 이제 저항수단이 분신자살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많았었죠. 야노 프레타리라는 학생도 이제 그 전에 분신자살에서 자살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추모행사를 거행하는데 또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제 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대 80만 명까지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물론 뭐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죠. 무력 진압이 시작이 되고요. 이 시위가 굉장히 이제 커져서 거의 80만 명까지 이르게 됐던 요인이 이겁니다. 시위를 하는 학생이 경찰에 총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번지기 시작하죠. 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분노해서 모든 학생들,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뭐 소위 뭐 초등학생까지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민들도 같이 동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었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헛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더욱 강경하게 시위를 하고요. 강경하게 시위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그 경찰들은 더 강력하게 무력 진압을 하고 이것이 서로 이제 뭐 상승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인권 운동을 하고 제야에 붙여 있었던 그 바슬람 파벨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한 거의 뭐 최초이죠. 그 전에는 이런 단체를 결성하는 것 자체도 불법행위였었으니까. 자, 뭐 이런 조직 같은 걸 형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조직을 형성하고요. 이 조직들이 이제 1980년 12월 27일 총파업을 이것도 뭐 사실 큰 건 아닙니다만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2시간 총파업이거든요. 이 총파업에 대해서 아주 놀랍죠. 공산당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2, 30년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총파업을 시작하고 다당제와 자유선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정권에서는 시민사회를 불러들여서 너희가 요구하는 바가 뭐냐 도대체 왜 도대체 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내는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내부에서는 이제 위험조주를 듣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공산당 서기장들입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후썽이라는 사람이 공산당 서기장을 했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나갈 때로 물러납니다. 야귀신한 사람이 공산당 서기장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나갑니다. 무르바르기라는 사람은 더 없다고 보름 만에 나갑니다. 아다네스라는 사람은 일주일 만에 나가고 철판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공산당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다 알아요. 아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가 아니야. 왜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단어를 듣기로 이제 빼닫기 시작합니다. 불과 이 사람들이 이제 몇 개월 만에 다섯 명의 물론 뭐 그 밑에 박힌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겠죠. 스스로가 통치를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크게 드문 경우죠. 정권을 맡기는데 정권을 포기한다? 이런 경우는 아마 사실상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로 체코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 사실상 체코에서 비사회적인 자유를 하죠. 아까 바뀌었었던 그 공산당 서기장들이 조금씩 요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욕을 하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드벤스라는 사람은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포기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보통 사회주의 국가,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 같은 걸 보면 헌법 몇 조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공산당은 사회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주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라고 이제 다 나오죠. 지금 그 말이 뭐냐 한마디로 공산당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은 다 공산당 밑에 있다는 거죠. 그 조합을 폐기시켜버린 거죠. 즉 공산당은 이제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을 상실했으면 인정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성과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비공산당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 구성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공산계가 여러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공산당이 다수이고 비공산계는 여러 조직들이 이제 한 명씩 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11월 27일 날 그 열흘 동안 그 사이에서 이제 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위 비공산계가 차지하는 정부 구성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공산당 의원들이 이제 스스로가 아니죠. 이제 아, 이제 끝났다. 빨리 이제 나가자라고 해서 스스로가 이제 의원직을 사임하고 혹은 정부 당무직을 사임해버립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순장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제 하룻밤만에 입장을 바꿔서 이 사람들 공산당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의원직을 버리고 나서 이제 반대편에 들어가서 이제 반공산주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민사회가 의회하고 내각을 정리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단계에서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89년 12월 19일에 독채크라는 그 예전에 프라이 공을 주도했던 공산당 세력입니다만, 이 사람이 연방의 의장이 되고 12월 30일에 하벨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하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12월 1일에 정당법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6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그리고 1990년 11월달에 과거청산법을 통과시킵니다. 과거청산법은 예전에 공산주의 시절에 그러니까 공산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시절에 고위직을 차지했던 인사 그리고 군부에 있었던 인사 내각에 참여했던 인사 그리고 국영 대학 물론 다 국립대학이 있었죠. 국립대학 총장급, 교수급, 그리고 라디오 방송, 어쨌든 등등등 모두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위직에 임명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막는 소위 인사 청문법, 소위 뭐 스크리닝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딱 준 단절을 시도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전원표를 바꿔봤습니다. 지금 사후에 보는데도 이거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 느끼는 체제 전환이 시작됐던 원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서구 사람들이 본 얘기입니다. 항상 보면 제일 먼저 이런 얘기예요. 공산주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경제침체다. 뭐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진짜 그럴까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그룹이 체제 내로 동원됐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체제 내에서 개혁파가 등장했다.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서구 사람들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일까요? 뒤에 좀 보시죠. 쭉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적 요인부터 먼저 보시면 일단 왜곡된 경제구조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공산적 대외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차피 실패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운명을 띄고 태어난 사실은 경제체제입니다. 이거는 일단 목적은 완전고용입니다. 완전고용이라는 건 목적은 모든 사람을 다 고용시켜야 됩니다. 현재 우리 3% 고용도 완전고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아닙니다. 몇 퍼센트인데 실업률 제로. 실업률 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고용해야 되죠. 그럼 다는 안 되는 체제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고용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자기가 고용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상태에서도 일을 하지 않죠. 왜요? 쫓겨나도 이 사람은 고용됩니다.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업률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건 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규제가 없습니다. 실업률 제도라는 것은 나는 취업할 수 있어요. 나는 대학 못 나와도 취업할 수 있고 중학교 나와도 취업할 수 있고 초등학교 못 나와도 취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문제가 뭐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당장 내일 자를 수도 있어요. 내일 자르는 건 다른 회사라면 상관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는 경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노동시장의 규제는 노동의 무한 공급과 무한 소비입니다. 무한적으로 노동자들을 공급하죠. 그리고 무한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시장이라는 건 수요 공급에 맞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 공급은 100%입니다. 수요도 100%고 공급도 100%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일단은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계획 경제는 일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투입 국대와 산출 국산화입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시장 경제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입을 최소화시키고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시장 경제의 그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조금만 집어넣고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죠. 그래도 많이 버는데. 근데 이건 완전히 반대죠. 투입을 극대화시키고 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투입 국대화에서 투입은 특히 노동입니다. 노동을 최고로 다 투입을 시켜야죠. 왜요? 모든 사람과 고용해야 되는데. 산출 최소화는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고용시키는데 산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노동자를 통보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사출을 좀 줄여야죠. 그래야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뭐라고도 익스큐즈가 생긴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구조가 생겨버리는 거죠. 수요공급이 부족합니다.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속 예산 제약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일단 기업 수준입니다. 기업 수준에서 그런 거죠. 그 공산주의 시대 때 원하신 겁니다. 노동자도 일단 천원 고용이지만 기업들도 천원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기업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만약에 손해를 봐도 그 손해는 누가 메꿔주냐? 국가가 메꿔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일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기업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오롯이 소비만 합니다. 예, 연속회생 제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기업체들은 사실상 어떤 혁신이나 어떤 뭐 그 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남는 것인데 이건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손해를 봐도 기업은 수출되지 않죠. 기업은 그냥 시장에 남아있습니다. 누가요? 그 손해를 보조금 보조금 제도를 얘기합니다. 아주 철저한 보조금. 세금 제도나 혹은 직접 보조금 제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제도가 유용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걸 지원해 주냐면 특히 뭐 원료 같은 걸 지원해 주죠. 에너지 가격 같은 걸 지원해 주죠. 아까 김철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가격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1973년에 두 번에 걸쳐서 50%가 발생하면서 소련이 알죠. 내가 동유럽에게 아주 반의 반값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그를 포기합니다. 그걸 어떤 대답하냐면 세계 시장에 대답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이들 지역으로 공급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들적인 요구를 하죠. 에너지를 샀으려면 세계 시장에서 샀어. 그 가격이 3배로 뛰립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소련이 무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죠. CME 시장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입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물건을 만들어도 이 시장에서 팔립니다. 이 시장은 폐쇄됐기 때문에 다른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바꾸줘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 물건을 누가 만들어요? 대별 국가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면 개별 국가는 물건을 만들어서 좋고 이 물건의 뭐 질이 좋고 뭐 가격이 높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팔립니다. 그래서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 시대는 경제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성장의 동력은 뭐죠? 처음에는 자원을 엄청나게 투입합니다. 혹시 뭐 역사를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스타워크 운동 바로 이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조금 기계 같은 걸 엄청나게 투입해서 일단 생산력을 늘리는 거죠. 1950년대 60년대는 자원을 투입하는 게 소련으로부터 부여받는 에너지 같은 거 그냥 무한 투입합니다. 그냥 불을 무조건 떼는 거죠. 이것이 생산되는 말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떼서 공장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1970년대는 그것은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 걸 투입할 수 없어요. 뭘 투입하는 노동력을 투입하는 거죠. 노동력은 이제 무한대로 공급이 됩니다. 무한 노동력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이것도 더 이상 이제 투입할 수 없습니다. 뭐 애 낳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애들 물론 뭐 애 낳는 것도 되게 많이 낳습니다. 80년대 들어오면 얘네 인구도 줄어듭니다. 투입할 수 있는 건 일단 부채죠. 돈, 빚 가져가죠. 빚을 가지고 이제 경제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80년대 중후반에 넘어오면 더 이상 빌릴 국가도 없죠. 빌려주는 국가도 없고. 빌려줘서 뭐 이자도 못 받는데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1980년대로 성장률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1960년대, 70년대는 그나마 이제 성장을 했어요. 세계 경제 수준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오면 이제 경제 성장이 툭툭 떨어져서 여기 뭐 초록색은 뭡니까? 루마니아 같은 게 이제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거죠. 최고는 물론 1,300만 원입니다. 아주 툭툭툭 떨어집니다. 더 이상 투입할 게 없어요. 자원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노동도 없고 더 이상 부채도 빌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소련도 없어요. 자, 그래서 대외부채를 통해서 보시면 1980년대 대외부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경제를 메꾸는 거죠. 근데 이쯤 들어오면 이제 빌려주는 국가가 없습니다. 아무도 빌려주는 국가가 없어요. 소련한테 손을 벌려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소련도 죽겠는데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방개혁을 한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받는 거예요. 이제 소련도 손을 들죠. 그리고 나서 아까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유럽 너희는 너희가 뭐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소위 뭐 스마트라 도트린이라고 혹은 마이웨이 도트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내가 길 갈 테니까 너희는 네가 길 가라라고 손을 떼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자, 경제적 그 요인에서 이제 국가 보조금 국영기업 보조금 이런 걸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매출 세금이 있습니다. 매출 세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유럽 국가에서는 매출 세금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낼 돈이 없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연속 예산 제약입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자, 근데 물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서구의 전문가들은 사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내놓습니다. 그때는 예측을 못했으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왜 붕괴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을 못해놨으니까 사후에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그럴까? 이건 이제 체코 사람들한테 열어보자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건 2010년에 보니 거예요. 20년 지나서 바로 그 세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빼놓고 30대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그 퍼센트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자유 뭘까요? 반지자단체 활동? 이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2% 정도? 아니, 뭐, 너희가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나는 뭐 지식들 뭐 이들이 뭐 이런 건 이것도 없어요. 경제적 이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뭐 3% 정도밖에 동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적 이유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이거죠. 정부가 무능했다. 물론 정부가 무능했으니까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부라는 건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들이 등 따지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정치인데 실제로 못한 거니까 이게 무능력이죠. 이 무능력한 거, 그래, 부패한 정부. 정부 자체가 부패한 거죠.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평등하다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불평등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불평등한 사람은 바로 정부. 이게 이렇다는 얘기죠. 실제로 체감하는 바. 우리가 자꾸 이 사람을 왜 내 찾지 말고 실제로 그 정권 자체의 좀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체제 전환을 예상되는 국가 특히 고비하고 가장 근접되는 북한을 얘기하고 실제로 이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죠. 이건 뭐 철저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는 진실 속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면 아마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결론적으로 별개 설명의 의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특히 뭐 체포에서는 공산정권 자체의 개방이 전반상태에서 아래로부터 시작된 시민혁명이다. 아 우리가 이제 큰 혁명이라고 하면 몇 가지 요소가 있었을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에서 이제 이게 혁명이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붙인 말이 벨벳입니다. 벨벳이라는 말은 되게 부드럽다는 말이잖아요. 혁명에는 항상 피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벨벳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벨벳혁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거죠. 소비에트형 인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바로 분출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하벨, 제 성악군이었던 파워 오브 더 파워리스는 힘없는 사람, 아 우리나라 힘없습니다. 일반대중들은 아무 힘없죠. 그리고 강압적인 정권을 통치하는 그 국가에서는 그 정권에서는 사람들이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각성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힘이 커진다는 거죠. 그 힘은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사회정책, 국가정책, 민족정책으로 커지면 그 정권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것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베베혁명의 의미를 그냥 제가 정리를 하면 영웅도 없었습니다. 바슬라 파벨을 보면 이게 큰 영웅이라고 듣고 있는데 사실 바슬라 파벨도 맨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완전히 정권을 밟아본 게 다음에 이제 겨우 등장해서 나 여기 있어 손도 그렇게 있었던 이 사람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영웅과 스스로도 알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민주화의 영웅도 등장했지만 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절대 되었어요. 정신과 행동에 따라 예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말 잘 듣는 소위 양떼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할 말을 하는 이제 소위 늑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이 되는 거. 하벨은 사자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늑대가 죄송합니다. 양이 사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신과 혁명의 변화가 구조화 제도를 뒤바꿔버린 20세기 최후에 제가 볼 가장 위대한 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례가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국가들 꽤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더라도 비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제 안에서 소위 자유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 국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국가의 뭐 구조하고 제도가 바뀌었다고 다 바뀌는 것이고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행동과 정신이 변화가 있어야지만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민주화의 단계 소위 공고화의 성공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체포 사람들이 아주 뭐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의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그 의지가 89년에 분출이 됐었고요. 그 의지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서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제 소위 여기는 공고화에 대한 성공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거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유공 뭐 폴란드 체포를 봤는데요. 사진도 다른 데였는데 제가 바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동유럽은 똑같이 그렇거든요. 실제로 근데 다름을 아는 건 실제로 저희 동유럽 대학밖에 없습니다. 다름을 알고 다름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으면 저희도 좀 큰 기여, 사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기여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